반갑습니다. 네. 저보다도 안 반갑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1인당 한 네 분씩 좌우 앞뒤 이렇게 손 꼭 잡으시고 남자 여자는 잡지 마시고 얼굴 보면서 이렇게 표정으로 여러분 그 얼굴 보면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진짜 정말 반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자 시작.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구약성경 1290쪽입니다. 1290쪽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0쪽입니다. 제가 6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능꿀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능꿀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능꿀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아마 오전까지 세미나가 이제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거의 뭐 거기에 같이 연이은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정말 영혼을 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불러일으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 아파트 그 사원 아파트 생활할 때요. 이 사원 아파트는 한 5층짜리가 계속 이렇게 똑같이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첫애가 3살 때입니다. 3살 때인데 사원 아파트의 3층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놀이터에 이렇게 앞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앞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얘가 이제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날따라 얘가 헷갈렸는지 아파트 들어가는 구멍을 잘못 찾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3층으로 또 들어갔는데 낯설거든요. 얘가 당황해가지고 또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막 다른 데로 덜락날락 했다가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가 돌아올 시간인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 보니까 애가 없어요. 항상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부르면 이렇게 올라오고 이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시간 좀 기다리고 뭐 딴 데 갔다가 또 오겠지. 근데 두 시간 지나도 안 와요. 자기 엄마도 어디 갔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참 찾다가 세 시간 지났는데 안 와. 네 시간, 그러니까 이제 경비실, 그 다음에 파출소, 동사무소, 막, 거기 막, 이제, 온 데 다 이야기 하는 거, 혹시 애 못 봤냐, 애 못 봤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때에, 그 한 2, 3주 전에,
한 2, 3주 전에 유괴 사건이 있어 갖고 두 명이 애가 죽었습니다. 그 유괴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거 유괴 당한 거 아닌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경찰서 온 데 말하고요. 막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 밥도 못 먹고 왔다 갔다 했죠. 6시간이 넘어 지났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거 진짜구나. 막 이런 생각. 연락이 좀 오면 되는데 아무 애를 찾아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10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신문에 어떤 광고를 내야 되겠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뭐 내일 출근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막 그냥 온데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밤늦게 누가 띵동 하는 거예요. 그 미리 전화한 것도 없고 띵동 하는 거예요. 그 밤늦게 누구세요? 문 열으니까 아 여기 김기동 씨 댁입니까? 그래요. 그 맞다고. 그 문을 떡 여니까 저는 그분을 모르겠는데 그분은 우리 회사 사람인데 저를 잘 알아요. 예, 그분은 나는 그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 애를 데리고 온 거 있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내 갔다가 나오는데 저 정류장에 애가 막 새까맣게 해가지고 울고 있는데 눈물이 말라갖고 있는데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애 얼굴을 딱 보니까 바로 김기동 씨 생각이 딱 나요. 눈이 강력하게 작습니다. 요게 결정적인 붕어빵의 요소였어요. 그래서 제 처는 눈이 되게 크거든요. 애 둘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눈 크고 하나는 눈 작으면 최소한 하나는 눈 큰 애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작은 거야. 이 작은 눈이요 강력하더라고요. 그 눈 작은 것 때문에 애 찾았습니다. 뭐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애가요 완전히 얼마나 당황하고 그게 했겠습니까? 눈물이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보니까 막 방 제처하고 막 저하고 아 자꾸 울고 막 난리 났습니다. 예. 예. 뭐라고요? 막 난리 났어요. 예. 그 사건이 있은 뒤부터, 뭐 신문 같은 데서 미아를 찾습니다. 이런 거 뭐 광고 나오더라고요. 그 옛날에는요, 그 거들떠 보지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뒤부터는요, 제 관심이 이 신문에까지 났으면은 엄마 아빠가 완전히 혼비백산 됐겠구나. 그리고 옛날 같으면요, 이랬습니다. 그런 사건, 있기 전에는요, 이거 뭐 6.25 50년대도 아니고 애를 오히려 잊어버렸나 말이야. 잊어버린 시간이 1988년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때 애를 뭐 애 저 간수 잘하지 말이야. 50년대 6.25도 아니고 말이야. 뭔 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 잊고 난 뒤부터는요. 부모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고 그 잃어버린 아이의 그 부모의 마음. 예? 광고까지 냈다 그러면요. 그 집안 개인 재산 계속 터는 거예요. 애 찾으려고. 예. 개구리 소년 있죠. 개구리 소년 그 뼈가 발견됐단 말이죠. 제가 미국에 있는데 개구리 소년 뼈가 발견됐다고 그 NBC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구리 소년 다섯 명이 실종됐을 때에 그 가정에서는 이미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애 찾는다고. 아버지가 직장 다 그만두고 장사 다 그만두고 그냥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풍지박살이 나가지고 애 찾는다고 돈 다 투자하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병 얻어가지고 이미 부모님 두 분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살 났습니다. 그 아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고 이 미아를 찾습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안 보이고 아 이거 나도 한번 찾아줘 봐야 되겠네 하면 저 애 얼굴을 자세히 안 보고 한번 자세히 또 내용도 읽어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애 잃어버리니까요. 직장 이런 것도 생각도 안 나요. 혼비 첫 특별히 또 첫 애라 가지고 혼비백산 되는 거예요. 제 처가
밖에 외출할 때 얼마나 찍어 바른다고. 그러고 막 머리 얼마나요? 막 머리 하는데 20분 걸려. 안으로 싹 마른 거 있지? 드라이기, 그 빗 달린 드라이기 있죠? 그거로. 얼마나 착 하는데요. 애 잃어버려가고 애 찾으러 다니다가 뜨고 왔는데 완전히 미친 개처럼 해가지고. 그래도 몰라. 그리고 뜨고 보니까 신발 한 짝 없네. 막 그래가지고 미친 여자처럼 돌아다니. 부모의 마음이요. 애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예수 믿다가 시험 당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애 잃어버린 부모님의 그 안타까운 혼비박산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나. 막 그런 마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들은 거 있죠. 예.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매불망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근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관심이 뭐냐?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거예요. 사업 잘 돼야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어서, 물론 잘 돼야죠. 믿는 사람이 잘 돼야죠. 그러나 그것만을 강구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를 때에 저 안 믿는 자를 돌아오기 위한 우리의 도구로 서시려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안 믿는 자, 저분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돌아오라 돌아오라 가움지르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초점은 이쪽에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구원받은 우리의 관심이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 처가 임신을 했는데 이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다니는데 그때 임신했을 때 제 처가 임신했는데요. 길거리는 전부 임신한 여자만 보이더라. 예, 옷을 봐도 임신복이 보이지. 뭐 전부 다. 예, 그리고 임신한 여자 이래 또 보면 다리 밑을 이렇게 봐요. 발목을 붓나 안 붓나 이렇게 보고. 왜 어디 갔다 오면요 다리가 부어갖고 있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막 그 관심 있죠. 제가 교통사고 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딱 장애자만 보였습니다. 길거리는 장애자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안 보이죠. 지금은 임신한 여자가 안 보여.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없단 말입니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보여요. 우리의 관심이 저 사람 예수 믿었겠나 안 믿었겠나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런 관심이 있으면요 믿을 자, 예수 믿을 자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 예,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데에 관심이 있냐 아니면은 우리의 관심이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구원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 그러면 구원 받을 자가 눈에 탁탁 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 우리 몸 사랑합니다. 예. 뭐 옆구리에 이렇게 뭐 찌를 듯한 아픔이 쫙 보면요 금방 가서 엑스레이 착 찍어봅니다. 예, 뭐 병이 날까 싶어가지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밥 먹고 나서 뭐 먹는 게 많아요. 밥 먹고 나서 뚜껑 몇 개 이런. 혈압약 먹어야지. 비타민 먹어야지. 뭐 당뇨병 약 먹어야지. 뭐 무슨 약 먹어야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내 몸을 그렇게 많이 잘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막 여자들 있죠, 여자들. 와, 몸 잘 챙기대, 정말. 예. 샤워를 하네, 샤워를. 샤워 싹 하고 나서 이제 물기 닦습니다. 물기 닦으면 막, 물기 닦으면 그 뿐인데, 뭐, 촉촉함이 있을 때 뭘 뒤따 발라줘야 된다나. 이래가지고요, 뭐, 다 닦고 나서 뭘 바르는 거라. 그래가 쭉쭉쭉 짜갖고요. 아, 내 얼굴 바르고 1년치 발라버리네. 여자들 그렇게 바릅디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이제 잘 챙기는 거야.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입술 이렇게 이제 나갈 때 이렇게 좀 바르잖아요. 바르고 나서 이제 저 외부에서 이제 외식을 하고 식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거 다 먹어버리거든. 그 먹어버린 표시가 뭐냐니까 겉으로만 뻘겋고 안은 허여무리하게 돼버린 거야. 이게 먹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요, 조신나는 여자는 그거를 약간 다시 고칩니다. 이렇게 다시 바르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컴팩트 딱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싹 혼자서 이렇게 다시 바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발렸으면요, 손수건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챙긴다는 거야. 화장을 했습니다. 이제 기초 화장을 한 다음에 색조 화장이 들어갔죠. 이제 색조 화장을 이제 하고 이제 외출했는데 여름에 뭐 땀이 좀 나든지 아니면은 지성 피부 있죠. 그 지성 피부는 요 T존 부위에 기름기가 생겨, 기름기가. 그러면 이제 기름 종이로 이렇게 닦거든. 그 닦고 나면요, 어떤 현상이 딱 있냐면, 컴팩트 바른데 뽀얀데, 그 코 밑은 노리끼리, 하이 돼버리지. 화장이 지어져가지고. 그러면요, 또 조신 나는 여자는 화장실 가서 금방 고칩니다. 예, 금방 딱 컴팩트 내가지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챙긴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물을 꿰뚫어보면, 꿰뚫어보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갈 때 아래 턱이 턱 떨어져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넋이 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느 사물을 막 거기에 너무 집중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아래 턱이 떡 떨어져요. 여러분 제 얼굴 보십시오. 그냥 보는 거하고 아래턱 떨어져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우리가 요 눈썹 요 눈썹 요거 짙게 올리는 거 요거. 요 눈썹 짙게 올리는 거 요거를 마스카라라 그래요. 요 마스카라 요 되게 예민하거든 요거. 요 약간만 하면 팍 떨리고요. 그러나 요 눈썹이 요렇게 발라야 되거든. 그 발라야 되는데 요거에 예민하니까 요 마스카라 바를 때요 여자들 폼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여기에 신경을 썼던지 넋이 나가가지고 전부 입을 떡 벌려. 입 다물고 바르면 잘 안 발라지나 봐. 그냥 여기에 집중을 해갖고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잘 챙긴다는 뜻이야. 요 마스카라 바르는 요 신경선 여기에 신경 집중 정말 아래턱까지 떨어져가지고 요 신경선 집중하는 요 신경선 거에 10분의 1만 우리 앞집 딱 신경 썼으면 등록됐을 텐데.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데
우리의 관심이요, 자꾸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아니면은 더 좋은 거,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막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막 자꾸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이 커지면 더 바쁘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바쁘지, 잘 되면 단 잘 되는 대로 바쁘지,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 한번 해보면 확 핍박하거든요. 그러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막 교회 욕하고 막 이러면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부산 시민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강팍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우리, 저 안 믿는 자들의 그 완악함, 안 믿는 자들의 강팍, 그것을 자꾸 말하지 마시고요. 저 안 믿는 자들의 완악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침묵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죄는 뭐냐니까 침묵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내 살길, 내 몸 챙기기 바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꾸 저 사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딴 방향을 가고 있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또 전도하면은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힘들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저들이 불쌍하게 그냥 그렇게 믿으라 해도 막 불쌍하게 안 믿고 완악함 속에서 지옥으로 그 가는 모습 있죠. 그런 거를 그냥 안 믿어도 우리가 그 안 믿는데 미리 겁내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게 중요해요. 또 알면서도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모습 뻔히 보면서 가만히 있는 구경꾼은요, 이거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모습 보면서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그거는요 더 잔인한 사람이에요. 침묵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저는 지금은 알고 있어요. 못 깨달을 때는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죠. 엄청난 큰 죄예요. 알면 알수록.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전도하자 이러면은 얼마나 오해를 하고 계시는지 말이죠. 아, 목사님, 저는요, 성격이 내성적이라요,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요, 저 도대체 전도를 못하고, 목사님, 저는 배운 지, 이제 성경 배운 지 얼마 안 되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저 어린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저거 뒤치다거리 한다고요, 목사님,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제가 전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 남편도 좀 어렵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조금 풀림을 할게요. 목사님, 내 똥 닦기도 바쁜데 남의 똥을 어떻게 닦겠습니까? 또 연세 드신 분은, 아야야야야야, 자골 신경통 떠져가지고, 아야야야야야, 목사님. 막 이런 식입니다. 내 여건과 환경을 내세우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저 사람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막 내가 데리고 오겠나, 이러면요. 그건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부담되고 어렵고 말이죠. 그렇게 와닿아요.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면 그래요. 저도 내가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너무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저희 교회에서요, 옛날에 많이 하는 그 총동원주의라고 있어요. 그게 그냥 붐이 일어날 때, 손을 들고 4월 19일 이러면 성도들이 전부 다 총동원제, 또 목사님이 한 사람제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짝짝꿍 잘 맞대. 처음에는요, 이 교회가 완전히 돌았구나. 이게 무슨 운동권다, 이게 뭐예요? 이래가지고 딱 하려다가 이상해서 앉아갖고 팔짱 딱 끼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있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요. 이래서 갖고 4월 19일에 총 동원제,
침 튀고, 씨. 근데 교회를 옮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누라가 교회를 옮겨줘야 말이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또 다녔네. 근데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 지속에는 장사가 없어요. 4개월을요,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와, 지겹대, 지겨워. 매주 대예배마다 이렇게 가지고 오른손 짓이에요. 4월 19일, 촤악 나가지. 한 사람이,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하는 가운데서 나는 뭐 항상 뭐 구경꾼으로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떡 앉아있으면요. 화장실 문 앞에 화장실 안쪽에 딱 앉아있으면 딱 보게 돼 있어, 그거를. 그러면 4월 19일 총동원주일 이런 게 두 개만 딱 써있어, 두 개만. 4월 19일 총동원주일 이렇게 두 개 딱 써있어요. 두 개 써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4월 19일 총동원주의 이러면 그 뒤로 나도 모르게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자동이야. 오줌을 누르려고 앞에 떡 서있으면 4월 19일 총동원주의 그럼 나도 모르게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할렐루야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딱 뇌리에 딱 박혀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모이면 누구 데리고 올 사람 있나? 뭐 4월 19일 날 뭐 있냐? 나는 3명 있다. 뭐 전부 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래 데리고 올 사람 없나? 내가 하나 빌려줄까?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할 분위기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보고 나서요. 나도 구경꾼이었지만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나도 하나 데리고 와볼까 이런 생각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올라니까 아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교회 좀 갑시다. 나 이렇게는요 뭐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그렇게 도저히 내 체질에도 안 맞고 막 그런 걸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 데리고 와볼까 이런 생각하니까 되게 친한 친구 그 골수 불교가 하나 있는데 그 되게 친한 친구 그 친구한테 내 말하면 뭐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루 정도 오라는데 뭐 안 오겠나 되게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일부러 만났어. 야 우리 4월 19일날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뭐 초청하는데 야 한번 와주라 한번 와주라 이러니까요 이 친구가 이래 너도 다 됐네 임마 한번 와주라 이러니까 딱 바로 하는 말이 내가 왜 임마 글로 안 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임마 왜 교회 가냐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와, 바람이 섭섭하는데 이 섭섭한 바람이 앞으로 확. 왜 섭섭하냐면은 저는요, 걔가 2시, 새벽 2시에 술이 취해갖고 야, 기동아 나 술 취했는데 나 차 좀 태워줘. 이거 우리 집에 전화를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새벽 2시에 지하에서 차를 빼가지고 걔를 태워다 주고 태워다 주면서 집까지 태워다 주고 같이 또 오고 뭐 그런 상황이 제법 있었는데 내가 새벽 2시에 술 취한 사람 태워준 그 친구의 사이인데 내가 교회 한번 가자면 이 친구 당연히 오겠지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거는요 부모 자식 간도 안 되거든 사실은. 이거는 남편 부부 간에도 안 되거든 이거는요. 그런데 친구 간에 그렇게 친하게 해가지고 그 똑같이 생각해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야, 이건 새벽 2시에 술 취했는데 내가 집까지 데려준 그런 사이인데 내가 임마 뭐 새벽 2시에 술 취해갖고 차를 태워달라 그러나 아니 4월 19일 날 한번 가자는데 뭐 그렇게 딱 잘라 말하냐 이러니까 내가 임마 왜 그거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꾹 참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점심때마다 시간을 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점심때마다 그 없는 시간을 내가지고 정말 그 설렁탕 8,000원짜리 설렁탕 그때는요 점심값이 2,500원 했거든요. 근데 8,000원짜리 설렁탕을요 3일간 3그릇을 사줬어요. 근데 3일째 설렁탕 국물을 이놈이 싹 마시더니 입을 딱 닦더니 알았다 그래. 그때요 정말이가 정말이지 너 야 4월 19일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이러더라고요. 그래, 야, 이마 10시인데 9시 40분까지 우리 교회 앞에서 만나자. 어? 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알거든요, 그 친구. 알았지? 그러니까, 아, 그래, 알았다. 그럼 9시 40분까지 가면 되나? 그래요. 그래, 된다. 이래가 약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나도 하나 데리고 온다. 드디어 주보에 이름 올라간다. 아주 기분.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해놓고 저희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한 번씩 더 확인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야 이번 주일이다. 어? 9시 40분. 알았다 그래. 알았다. 알았다 그래. 가면 될 거 아니냐. 탁 끊었어. 드디어 당일이 돼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요. 장미꽃 아주 좋은 싱싱한 거에다가 안개꽃 옆에 싹 해가지고 3,000원짜리 하나 딱 사가지고 딱 앞에 들고 이제 그 친구 오도록 기다린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막 와갖고 막 꽃 꽂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 속으로 너그만 데리고 오나? 나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지나가다가 어, 김기동 성도님도 뭐 꽃 들고 오셔 보니까 누구 모시고 오나 보죠? 예, 한 명 옵니다. 10시 40분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벌써 시작됐는데 중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왜? 이놈이 늦게 와갖고 나 찾으면 어떡합니까? 아 미치겠대 그냥. 꽃은 사들고 있어. 그래 끝까지 기다리다가 11시 넘어버렸어. 마치고 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 꽃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안 오셨나요? 와 쫙 팔려 죽겠는 거 있지. 아 그러면 꽃 그냥 화장 넣어버리고 휴지통에 넣어버리고요. 친구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전화하라고. 여보세요. 아기가 봤는데. 여보세요. 아빠 계셔? 아빠 등산 갔어요. 야, 아빠가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복장이 어떻게 등산복에 등산화 신고 배낭 메고 갔어요. 진짜 등산 간 거라. 뒷골이요. 제가 그날 잠 못 이뤘습니다. 아침만 대라. 이래가지고 이빨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러고 월요일 아침에 우리 회사로 출근한 게 아니고 그 친구 회사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문 팍 쳐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또 앉아있더라고. 야 임마 너 어제 왜 안 났어 임마. 어? 9시 40분에 나하고 분명히 약속했고 내가 일주일 전에도 확인했고 너 임마 내가 설렁탕 세 그릇 사주고 너 임마 네 입으로 나온다 했잖아. 내가 임마 없는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했는데 어? 왜 안 나 어제 임마 내가 한 시간 기다렸네 쪽팔려 죽을 뻔했다. 어? 야 이 10원짜리야. 야, 임마, 야, 이 20원짜리야. 왜 안 나와? 어? 막 그냥 난리를 했어. 이 친구가 또 이래요. 나보고 이래. 어? 어제였냐? 어제였냐? 너 임마, 내한테 내가 몇 번 그러면, 이래가면 입에 내가 개거품을 물었어. 막 괌 지렀더니요. 이 친구 씨 웃으면서 이래요. 야, 임마, 다음에 갈게. 다음에 갈게 이래. 다음에 행사 끝났어 임마. 여러분 4월 19일이 아니더라도 26일도 됩니다. 에? 행사 끝났어 임마. 그것 때문에 토라져갖고 제가요 4개월 동안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 친구 전화하면 없다 그래라. 아마 저는요, 저 친구 저것밖에 안 되나. 내가 저것, 저 약속 저거 아주 내 말 우습게 저걸 이때까지 내가 친한 친구라고 사귀었나 싶고요. 아, 뭐 안 되겠더라. 그래요. 약속한 거, 저, 뭐 전화 오는 거 전부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저희 교회에서요, 가을에 한 번 더 하잖아, 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다음에 가자 할 때 약속할 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짓은 이제 두 번 다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일단 내가 한번 해봤지 두 번 다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요, 막 이제 목사님이 아무리 앞에서 막 이래도요, 나 해봤다. 잘해봐라.
이런 식이야. 이제는 완전 구경꾼으로 돌아가 버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예. 내가 하려고 하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 백성의 질고를 내가 보고 들었다. 이제 네가 바로왕 앞에 가서 네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는 아유, 나는 못합니다. 내 나이 80세인데 내가 어떻게 저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말씀.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여러분,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모세야 이러면요, 김집사 벌써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모세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막 구구절절이,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살인해서 저 애굽 사람 모래에 묶고 도망 나온 지 숨어 지낸 지 40년 됐습니다. 이 40년 동안 숨어 지낼 때 비참하게 지냈고, 처가살이 목동했고, 가진 것 하나도 없는 누더기 하나 걸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이 노인네가 당대의 최고왕인 바로왕을 어떻게 만나며 저 200만이 넘는 민족의 지도자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모세가 다시 이릅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잘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면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모세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겠대. 함께 하겠대요. 근데 모세는 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모세가 이 겁을 내가지고 두 손 바짝 들고,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못 알아들어. 그때 하나님 목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동아, 못 알아들었어. 기동아, 못 알아들었어. 기동아, 못 알아들었어. 하나님 목소리가 그까지 간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다 해줄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내세우면서, 아,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라 이 입이 안 떨어 알고 있다니까. 네가 내성적인 걸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니까. 네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잖니. 네가 바빠? 시간이 없어? 아이가 어려? 아니면 돈 번다고 수고해? 내가 알고 있다니까. 또 네가 믿음이 약해? 알고 있다니까. 또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돼? 알고 있다니까.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잖니. 아이고 목사님, 아야야, 자골, 아야야,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다니까. 네 몸이 어떻게 연약하고 네 몸이 어떻게 아픈지 내가 잘 알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잖니. 함께 하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다면 이 모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깨닫는 순간 움직여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절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움직여졌어요. 움직여졌습니다. 못 나가겠다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딱 깨닫는 순간 움직여졌습니다. 깨달을 때에 주위에, 모세 주위에 하나님이 10만 군대를 붙여준 게 아니었고 지팡이가 미사일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깨닫는데 주위의 여건 환경은 변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모세를 움직이게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겠다. 내가 다 해주겠다. 전도는 내가 하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내가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대. 내가 하려고 하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움직여집니다. 움직여지면서 막 못 나가겠다고 하더니 모세가 움직이면서 바로 앞에 그냥 누더기 하나 걸치고 그 80세 노인이 그냥 못 나가겠다 하던 그 당대 최고의 왕인 바로 앞에 그냥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만 믿고 말이에요. 너무너무도 단순하게. 그래 가가지고 그 왕궁, 그 큰 왕궁 콱 열어 제끼고 말이죠. 바로 왕, 내 백성을 돌리다. 간이 배 밖에 툭 튀어났어요. 예, 간이 배 밖에 막 툭 튀어났어, 그냥. 이 간이 배 밖에 툭 튀어나왔다는 말은 성경 안에서는 담대함이라고 그러죠. 예, 담대함. 하나님이 함께 한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능력과 학식과 지식과 그런 것들 관계 없습니다. 인생의 연륜 관계 없습니다. 그저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 바랍니다. 모세 하나 깨달음으로 200만 민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내 하나 깨달음으로 이 부산 시민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 우리가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 내가 하니까요. 나도 내가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두 번 다시 못하겠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작정을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내가 가서 설득하고 꼬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 쉬어져 추수할 곡식, 그런 분들이 이 주위에 많아요. 일단 그분부터 찾아내자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누가 가서 이야기해도 교회 나오실 분이에요. 할머니가 가도, 아저씨가 가도, 아주머니가 가도, 어린 아이가 가더라도 그분은 교회 나오실 분.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3개월 막 입원하고 퇴원해가지고 엄청나게 마음문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구 목사님이 딱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 오셨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벌써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으면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마음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예. 열어놓고 나서 제가 이랬습니다. 막 뜨거우니까 뭐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저 교사도 하고 싶고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teaching is learning. 그냥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인데 교사도 하고 싶고 내 노래는 못 부르지만 성가대도 쓰고 싶습니다. 목사님 과천교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좀 아는 사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막 보통 분 같으면 예, 내 부장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럴 텐데 토요일 오후 3시에 시간 납니까? 이래요. 토요일 오후 3시에는요, 7평짜리 사무실에서 여직원 한 명으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오후 5시 마감이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요, 눈컷 뜰 새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요,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토요일 오후 3시에 시간 납니까? 이러면요, 아이고, 5시에 마감인데, 전 토요일 오후 3시면,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럴 텐데, 그래도 뭐 계속 토요일 오후 3시에 막 이렇게 강요하면요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목사님도 사업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어? 토요일 오후 3시 5시에 지금 마감인데 말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2시간 일찍 시작하고 2시간 끝내고 내 관련 업체에 미리 다 이야기해가지고 앞으로 뭐 3시에 마쳐버리지 딱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단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일단 우선순위 먼저 딱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드리면 두 번째가 다섯 번째가 되든 다섯 번째가 세 번째가 되든 그거는 막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딱 우선순위 드리니까 제 마음속에 작정이 딱 돼.
결단이 딱 돼요. 그래서 제가 5시에 마감인데 뭐 이런 구차한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 토요일 오후 3시에 나오겠습니다. 뭐 하는데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저하고 전도나 합시다 그래요. 그때 제가 전도나 합시다의 전도의 개념은 고아원에 가고 양로원 가고 교도소 가고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 보통 운전 면허증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 이제 봉고차 운전을 제가 이제 뭐 9인승, 12인승 이거 할 수 있다고요. 아는 게 성경적으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 몸으로 때우자 가서 그래 위문품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싣고 뭐 할 때 그 내가 운전하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예 알겠습니다. 3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래가 문 딱 3시에 닫고요. 딱 나오니까 제 여직원이 가장 좋아합디다. 예, 딱 문 3시 딱 닫고 그냥 이제 예,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분은 안 나오십니까? 하니까 예, 김기동 성도님하고 저하고 둘이 뿐입니다 그래요.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잠깐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제 손을 뚝 잡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만날 영혼에 대해서 예비된 영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비시켜 주시고 뭐 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도 받으면서도요. 야 고아원에도 만날 영혼들이 많구나 막 이런 생각 있죠. 예, 자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기도를 딱 마치고 탁 가자 하길래 예, 목사님 차는 메토차 갑니까? 뭐 어디가 차 안 간대요. 아, 그럼 위문품은 어디에 싣고 갑니까? 아, 위문 그런 거 없대. 아 그럼 먼저 갖다 놨습니까? 아니다 뭐 잠깐 따라오세요. 계속 따라가면서 목사님 어디로 가는데요? 네? 목사님 어디? 그래가지고 또 간 것이 한 20분 걸어갔는데요. 그래가 간 것이 어디로 갔냐니까 과천에 가면 놀이 공원이 있는데 서울대공원 중앙분수대에 노방전도를 난생 처음 나가는 거야. 4월달 돼가지고 그 중앙분수대에 사람들이 꽉 앉아있는 거예요. 예, 꽉 앉아있는 거예요. 그 분수가 착해져 있는데 난생 처음 그 노방전도를 나간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저 하는 거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가만히 있으라 하길래 막 부담 없이 뭐 그냥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목사님 이래요. 아무 데나 그냥 툭 올라가시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유 멀리서 오셨네. 우리 과천교에서 나왔는데 어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 그래요. 예. 아유 두 분 잘 어울리십니다. 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아 예. 예. 안녕히 놀다 가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런 식이야. 그때 제 입술이 건질건질건질건질 왜?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건질건질건질 하는데 목사님이 저쪽에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가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옆에 있다가 한 1m, 2m 이렇게 자꾸 3m 이렇게 좀 목사님하고 거리를 뒀어요. 너무 떨어지면 어디 가세요? 이리 오세요 이럴까 봐. 한 5m 정도 이렇게 딱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냐니까 제 혼자 독립 한번 해보려고요.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목사님하고 저기 뭐 말씀 나누고 있는데 누가 나누고 있는데 한 5m 정도에서 분수대 사람들이 꽉 앉아있는 거기에 탁 바로 한 요 정도면 되겠다. 거리만 생각하고요. 사람을 고르지도 않고 그냥 거리만 생각하고 딱 보니까 남자가 빼짝 말란 남자 딱 앉아있더라고. 인상이요 더럽섭디다. 그런데 뭐 그냥 갔어요. 그냥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했습니다. 예 과천교에서 전도 훈련 나왔거든요. 저기 계신 분이 저희 목사님이신데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는데 시간 좀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막 이러니까요. 첫 판부터 잘못 걸렸어. 와. 갑자기 고함을 지르는데 하시는 말씀이래. 이것들이 노는 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분은요 다른 데서도 엄청나게 예수 믿으라 했나봐 누가. 근데 지금 놀이공원에 놀러 왔는데 예수 믿으라 벌떡 일어났니. 이것들이 노는 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서요,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욕을 하면서요, 나 그런 거 몰라, 저리로 꺼져! 하는데, 고함을 지르는데, 그 많은 사람이 나를 쫙 보잖아.
연약하고 연약한 초신자한테. 어우, 핏대 올리기 위해서요. 막 욕을 얼마나 하는지요. 예, 우리 그런 거 몰라 저리로 꺼져 이러는데. 제가요, 옛날 성격 같으면 그 가만히 안 놔뒀습니다. 예, 옛날 성격 같으면 맥살 딱 잡고요. 예, 맥살 딱, 뭐? 10원짜리? 나 당신 언제 봤다고 10원짜리야? 내가 이 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하도 교회에서 전도, 전도, 사랑 나눔, 사랑 나눔 하니까 나 한번 해본 거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유도 고유단자거든요. 예.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렇게 얄쌍하게 생겼지만, 벗겨놓으면 빵빵합니다. 100kg 이상은 좀 힘든데, 100kg 이하는요, 중심만 딱 제가 좀 이렇게 딱 흔들어 보면 알거든요. 이 허리 힘이기 때문에, 그냥 자꾸, 붕 띄울 수 있어요. 근데 배짱 말란 사람이 죽으려고 씻지. 예. 나를 언제 봤다고 고함 지르면서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리로 꺼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쫙 보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안녕히 놀다 가세요. 저도 모르게 안녕히 놀다 가세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니까. 이왕 쪽팔린 거 끝까지 쪽팔리자. 딱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한 군데서 실패하고 창피를 당했으면요. 아이, 다른 데 가서 또 하자. 뭐 이렇게 할 텐데. 탁, 그 반감이 말이죠. 이왕 뭐 여기서 창피 당한 거, 막 끝까지 창피 당하자고 생각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탁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바로 지금 여기서 과감 지르고 지금 있는데 옆에 아저씨 안녕하세요. 과천교에서 전도 훈련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옆에 한 거 방금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지. 이분이요 말을 못하게 만반의 태세를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딱 오니까 이래요. 아, 다리, 다리 이제 다리. 아버지 그만해. 다, 다리. 말을 못하게 말을. 근데 그때도요. 막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 있고 나서 막 하고 다 했길래 제가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아저씨 아니 놀다 가세요.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옆에 딱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옆에 사람한테 가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과천교에서 전도훈련 딱 이러니까 이분은 두 사람 한 거 봤죠 지금? 딱 가갖고 딱 말하니까요 그냥 일어서서 가버려. 그래서 옷자락을 딱 잡으니까 아저씨 안녕히 놀다 가세요. 그러고 나서 또 옆에 떡 봤어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담배를 딱 피고 있는 거예요. 남학생인데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다리를 꼬 있는데 보니까 남학생인데 구두를 신었는데 얘가 구두가 앞이 뾰족하게 뭐 이상한 구두를 신었더라고. 우리 이렇게 이제 담배를 딱 피는데 보니까 학생이에요. 딱 보니까 그래서 학생 안녕하세요. 예, 과천교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는데 한 1분 좀 시간 납니까? 이랬더니요. 얘가 딱 이래 담배 딱 피면서 아저씨 됐어요.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1분만 시간 내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가 가르침을 받는데요. 바로 안 받고 입에 한 바퀴 돌려. 틱 받는데 담배를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딱 피면서 코로 담배향기 씩씩씩 나오면서요. 에이씨 안 믿는다니까 이씨 딱 이러는 거야 얘가. 옛날 같으면요 그 가만히 눈동은 못 봤습니다. 대가리 소통도 안 먹힌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 잘 놀다 가세요.
그러고 나서 옆에 딱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 옆에 서너 명이 항상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아저씨한테 또 가가지고 이렇게 전했는데 나는요 이때까지 내 전도해봐도 그렇게 얌전하게 반대하는 사람 처음 봤어.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했습니다. 앵무새처럼 많은 게 있어야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과천교에서 전도 훈련나 뭐 이러니까요. 이 아저씨가 딱 앉아있다 이래. 나 이때까지 그런 사람 못 만났어요. 1분 시간 뭐 계속 이야기하지는 말도 안 해. 아저씨 안녕히 놀다 갔어요. 그러고 빡 여섯 번째 그 아저씨 옆에 바로 여섯 번째 아저씨. 그러니까 빼짝 말란 아저씨부터 여섯 번째 아저씨. 그 여섯 번째 아저씨는 거리도 5m도 안 됐어요. 그 여섯 번째 아저씨한테 똑같이 이야기했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과천교에서 전도훈련 나왔는데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이러니까요. 아 이분이 턱 하시는 말씀이 나 같은 사람도 뭐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되지. 되지. 아저씨 됩니다. 제가 잠깐 앞에 앉을까요? 나는 앞에 그 쪼그리고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 앉을까요? 이러니까요. 이 아저씨가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그 촘촘히 앉아있는 그 분수대 가에서 옆에 사람 히퍼를 이렇게 쿡쿡 쿡. 그러니까 금방 자리가 하나 딱 생겼어요. 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안 오게 생겼거든. 이제 저 사람 아는 사람 쪽에 앉나 보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요. 제 까닥 싹싹싹싹싹싹싹 자기한테까지 안 오거든. 그러니까 싹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 떡 앉았어.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 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퇴근해서 오후 3시에 교회 모여서 여기에 나오는 거 왜 나오게 됐으며 또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면 충돌해서 아이가 얼굴에 109번을 긋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티라고 놀림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막 그 말씀을 한 10분 정도 제 간증을 계속 했는데 이분이요 고개 숙이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더니 조금 있다가 이래. 이 사람이 비웃나.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요. 그러더면서 눈을 이렇게 하는데 우시는 거야. 제 감정을 10분 듣고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은 이분이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뭐 비슷한 사연이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그럼 내 처음으로 전도 나왔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손을 한번 쓱 잡아봤어요.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줄 알아야지. 어우, 식은땀이 쫙 나는데요. 기도하려고, 그 의지로 그냥, 막 그게 딱, 이래 했는데, 기도 딱 하려는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어떻게 나오냐니까, 주여.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여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요 상대방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제 입술로 기도 못하니까는 제 입술로 계속 주여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요 그 뒤부터는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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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입에는 주여, 주여. 방언이 따로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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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데 내 귀에서 탁 혹 가다가 한 번씩 들리는 음성이 이분이요. 같이 따라하는 거야. 한 서너 번 할 때요. 이분이 이런 거야. 제가 여기서 주여, 주여, 주여 이러면 이분은 같이 이렇게 했다가 주여, 주여 그 제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구나. 딱 그때부터 막 불붙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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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가지고 막 주여 주여 막 얼마나 이제 오토바이 발동 걸렸어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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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한 제가 생각할 때 한 10분 한 것 같아. 왜 보통 기도도 10분 하면 지겠거든요.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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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오래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 너무 오래 한다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거 끝내야 되겠다 싶어 그만해야지 하는데 기도 끝낼 줄을 알아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딱 끝나는데 그걸 몰랐어요 제가. 어우 그러니까 또 당황이 되는 거야. 이제 기도는 시작했지. 이거 어떻게 끝내냐. 여러분 주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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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내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상대방이 죽도 밥도 안 돼. 어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야 주의야 그때부터는 막 내 머릿속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이거. 머리로만 생각이 있는데 입은 계속 주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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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보면요 무슨 말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현장에서 하실 말을 다 주신다.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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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대로 그대로 해버렸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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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 기도한 저도 힘든데 상대방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제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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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발동 꺼지듯이 주여 주여 이러니까요 소리가 들려서 그 사람 소리가 그 사람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니까. 에 이제 눈을 뜯던 거예요. 그 눈을 뜯으니까요.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같이 있으면 같이 미친 게 되거든. 이 뭐야 이씨.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 그래서 삼삼오오로 막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 지면서 웃고 있고 또 같이 간 저희 목사님은 10m 뒤에서 웃고 있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 당시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 하고 막 이상한 미친 사람 같이 이렇게 보는 그 사람한테 일어나서 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시간을 전도하고 제가 10분 제 성격에 10분을 못하거든요. 근데 3시간을 전도했어요. 3시간을 전도하고 저녁 식사를 목사님하고 이제 하면서 저녁 식사하는데 제가 밥 먹는 시간 이 자체가 아깝더라고요. 아 내가 이 시간도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믿을 자가 또 나올 텐데 막 이런 생각 있죠. 그러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녁 먹고 나서 한 번만 더 나가봅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 붙었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만 나가봅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본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이래. 세 시간 했는데. 토요일 날 목사님이 쉬셔야 되는데, 저를 일부러, 훈련시키려고 데리고 갔는데, 이 초신자 불 붙어버렸네. 기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저녁에 나가자니까요. 그럼 한번 나가봅시다. 그 다음부터 제가 앞장서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과천 중앙공원에 저녁에 또 나갔는데요. 저녁에 나갔는데 또 있어. 또 있더라고 믿을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주일 새벽 1시까지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전도가 9시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시작한 토요일에 시작된 전도가 영락없이 토요일만 되면 오후 3시에 교회에 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새벽 1시까지 9시간을 내내 5년간 했습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려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훈련시킨 것 같아요. 5년 동안 9시간의 전도, 토요일마다의 9시간의 전도, 기가 떨어져 나가는 추위가 있을 때도 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올 때도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5년 동안 한 결과는, 제가 결론이 두 개가 딱 났습니다. 결론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가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예,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생활 속에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말하면,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예, 이게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러면서 5년 동안의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던지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5년 뒤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주위에 안 믿는 자를 전부 고구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겁나니까. 이 사람으로 보면요 겁나요. 그런데 고구마로 보면요 하나도 겁 안 나요. 주위에 안 믿는 자를 전부 고구마로 보고 이 고구마를 솥안에 쪄먹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를 무엇으로 확인? 젓가락으로 확인한다. 그러면은 솥안에 있는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쑥 찔렀을 때 젓가락이 쑥 들어갔다 그러면 익었다. 그 다음에 찔러갖고 안 들어가면 안 익었다. 익었다 안 익었다. 너무도 단순하게 판단하죠. 근데 이거 딱 찔러갖고 안 익었으면은 뭐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이게 중국에서 수입했나? 왜 아직까지 안 익나? 이 안에 성분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안 익었네 이러죠. 그럼 한번 안 익었다고 솥 안에 새카맣게 탈 때까지 내버려 둡니까? 계속 익을 때까지 찔러보고 확인해서 건져냅니까? 확인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는 고구마마다 계속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안 익었죠? 그럼 다음에 만나면 또 찔러보는 거예요. 또 안 익었지? 다음에 만나면 또 찔러봐. 또 안 익었지? 또 찔러봐. 안 익었지? 또 찔러봐. 안 익었지? 또 찔러봐. 계속 찔러봅니다. 그러면요, 고구마에 젓가락 구멍이 한 개 난 게 빨리 익게요? 다섯 개 난 게 빨리 익게요? 아이고, 구멍이 많이 나면요, 요 스팀이 쏙쏙 들어가 더 빨리 익어요. 그러니까, 많이 찌르면 찌를수록 더 빨리 익습니다. 되도록이면 한 고구마를요, 쉐리 많이 찔러버리던 겁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과 기인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익은 고구마.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 익게 하시는 분 하나님.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 전도는 젓가락으로 익은 고구마 찔러서 찾아내는 것.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젓가락.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 자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젓가락이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을 조금 해주면서 예수 믿냐고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칭찬하고 예수 믿냐고 콕 찔러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제 팔순 노인이 있는데 그 팔순 노인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한 여든 대신 할머니 지나가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또 찌른다고 바로 찌른다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요 우리 불가야! 그래.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하면 지나가다가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할머니 정말 참
고우시네요. 할머니 젊었을 땐 너무 예뻤겠습니다. 아, 할머니 피부, 어머, 피부가 왜 이리 좋으세요? 얼굴도 한번 잡아 당겨보고 이렇게. 어, 피부 좋으시네. 막 잡아 당겨보면서. 그러면서, 할머니, 혹시 연세가 62? 이렇게 하면서요. 할머니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요. 이 할머니가 우리 불교야! 이렇게 안 합니다. 칭찬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에 다니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불교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할머니가 우리는 절에 다니지 하는 거하고는 이런 사람이 훨씬 부담이 덜해요. 칭찬해주고 찔러보는 거. 저기에 화장을 떡칠하고 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화장 떡칠했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막 그냥 찔러보는 거냐. 아, 안녕하세요. 화장 참 세련되게 잘하셨네요. 아이섀도우 색깔이 참 예쁩니다. 아주머니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콕 찔러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 믿으십니? 이러면 여러분은 깍! 이렇게 세게 따라하십시오. 야, 그럼 제가 세게 한번 찔러볼게요. 야, 깍! 이렇게 세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한 번만에 끝나지. 안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그 목소리 있잖아요. 시끄럽다! 지기라 그래, 지기라. 막 이런 그 목소리 있죠. 그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자, 예수 믿으십니? 이러면 까 이렇게. 예수 믿으십니? 예수 믿으십니? 예수 믿으십니? 무섭다, 무서워. 확신 있게 찔러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세게 하라 했습니다. 자, 다세대주택 반지하 같은데 곰팡이 나는데 이런 데 가면요 막 칙칙하고요 막 집안 어지러져 이러면 아 이거 돼지 우리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똑똑똑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집안 분위기 너무 자유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제 취향하고 갔습니까? 아주머니 혹시 예수 믿으십니? 예, 찔러버려 그냥. 그래서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혼이 그 고구마가 마음문이 활짝 열린 익은 고구마라면 우리가 안 찔러보면 어떡해요? 예, 익고 익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문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함으로 인해서 모르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익은 거를 찾기 위해서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예, 이제 주인이 예,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되십니까? 예, 식당 참 깨끗하고요. 오늘 음식 깔끔하고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오겠는데 이 식당 잘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사장님 되세요? 어디 사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요, 호산나교회에 있는데, 사장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 팍! 찔러보는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안 익었으면 말고, 그냥 한번 찔러, 왜? 익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익으면. 나 괴를 못 정했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뭐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나가기는 좀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이제 백화점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기에 이제 고구마 하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굴러다니는 게 고구마예요. 미국 가니까 검은 고구마, 흰 고구마 엄청 많더만 정말. 저기 이제 고구마가 딱 오는데 이 고구마 새끼 고구마 유모차에 태워서 오네. 그럼 이제 제가 요건 아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는 데마다 합니다. 그렇게 딱 하는데 새끼 고구마한테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저를 아세요? 아니요.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요. 못생겼는데 귀엽더라고. 눈은 좀 이렇게 찢어졌는데 귀엽더라고. 그래서 아기가 너무 귀여워. 몇 개월 됐습니까? 까꿍. 아이고 그건 귀엽네. 까꿍. 몇 개월 됐습니까? 이러니까 자기 엄마가요. 지 새끼 귀엽다니까. 어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기 이름을 불러. 누구누구야? 아저씨한테 윙크해드려. 윙크해드려. 감사 표시하라 이 말이요. 윙크해드려. 얘가 윙크가 특기인가 봐. 가만히 앉아있다가 윙크해드려 딱 뜨니까 못 봐주겠더만. 제가 참았어요. 그러면서 애기 피부를 만지면서 애기 피부가 너무 좋네요. 그랬어요. 안 좋은 애기 피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애기 피부 너무 좋네요 하면서 일어서면서 아주머니 혹시 예수 믿으십니? 콱 찔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랬다가 그냥 콱 찌르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얼굴 색깔 딱 틀려지면서요. 완전히 180도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탁 챙기더니요. 우리 시댁이 다 불교고요. 우리 그런 거 싫어합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막 군질군질 하는데 제 귀에 들리는 말이요. 갔다 가면 넘어갈 뻔 했잖아. 접근 방법도 희한하네. 그런 말이 씩씩 들리면서 나중에 이렇게 가면서요. 아주 빈정대는 어투로 아래로 다 훑어보더니 한마디 더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고 가느냐. 우리는요, 교회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는요, 교회 자체를 싫어해요 라고 가는, 그렇게 말하고 가는 그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간단한 느낌이 딱 하나 오는 거 있죠. 그거는 뭐냐니까? 생고구마네. 생고구마네. 이렇게 딱 판단이 딱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찌를 때에, 그 시간 찌르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영혼이 작정된 영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면 내가 개입이 안 돼요. 그거 인정 안 하면 내가 막 들어갑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막 그때부터 설득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요. 그때 논쟁이 시작되고 백년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힘과 시간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마음문이 탁 닫혔으면요. 그거는 생고구마. 네, 생고구마. 그러면 생고구마라고 판단이 딱 되면요. 여러분 이 두 마디를 꼭 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의 이 말은 앞뒤가 생략이 됐습니다. 다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교통사고 정면충돌 나고 큰 병에 걸려서 하나님 찾지 말고 내가 믿으라 할 때 그래도 믿어봐 임마. 그 말이에요. 근데 임마 하면 안 되겠죠. 생략. 앞에 모르는 사람한테 악담하듯이 당신이 교통사고 정면충돌 나고 큰 병에 걸려서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이럴 때요. 그거 오해해갖고 한 대 퍽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말 앞뒤 생략해버리고 가운데 말만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여러분 힘있게 해보십시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표정은 힘이 하나도 없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 이 말의 뉘앙스는 까불지 마. 너 천년만년 살 것 같아? 너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 까불지 마. 천년만년 살 것 같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까불지 마.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이 톤, 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요 음성 톤을 잊어버리면요. 북한 방송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 방송에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말 톤이 똑같거든요. 예. 음료는 그녀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잊어버리면요. 그거 생각하세요. 북한 방송. 음료는 공유님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힘을 주면서 그래도 믿어. 시작. 얼굴이 너무 순해. 비장한 각오로 그래도 시작. 그 다음에 바로 달아서 해야 될 말이 여러분 표정과 말투에서요 아주 좋은 의미로 이렇게 나타내. 왜? 저분은 마음문이 닫혀서 내 말을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자, 생고구마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소기의 경읽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만 마음문이 닫힌 데는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봤자 자꾸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잘 믿고 있는 거 내가 너무 좋다는 내 표정 한번 봐봐라. 이제 그렇게 간단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가 그렇죠. 그 다음에 표정도. 표정은 뭐 뒤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죠? 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좋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늘과 땅에 권세 지니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승리하니 좋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을, 천국의 소유권을 가지니 좋고,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할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좋아서 어느 정도 표현할래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할래요? 아니면, 나 표현 못하겠어. 만약에 남편이 출근해가지고, 복권을 사가지고 막 끌습니다. 막 끌어가지고, 이제 신문하고 맞춰봅니다. 막 평상시 늘 했던 거야. 어? 잉? 우와! 10억 당첨됐네? 조, 번호, 똑같은 거야.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쓱 가갖고 쓱 내밀었더니 조금 있다가 신분증 좀 보십시오. 신분증 딱 가지고 있더니 축하합니다. 이래. 얼마입니까? 10억 당첨된 것을 축하합니다. 맞구나. 현금으로 드릴까요? 수표로 드릴까요? 기분 내려고 현금으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3억 딱 세금 떼고 7억 현금으로 딱 내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7억이 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 싣고 회사도 안 가고 집으로 가는 거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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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돈에 시끄럽게 왜 이러세요? 복권 10억에 당첨됐다 이거 내가. 내가 아침에 저갖고 끌는데 병해고 10억에 당 내가 은행 가서 지금 세금 띄고 7억까지 왔다. 이 봐라 이거 7억 보이지? 지금. 당신 너무 고생해서 우리 좋은 집 하나 사고요. 응? 이제 좋은 차 하나 사고 당신 엊그제 생일이었지? 최고로 좋은 투피스 한벌 입어버리라 그냥. 야 10억 야 우리 이제 야 막 그렇게 하면요. 그 당사자의 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도 되면. 네? 이렇게 하는 부인이 있겠습니까? 10억 당첨되셨어요? 이런 부인 있어요? 여자들은 돈만 보면 뒤집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보, 복권 10억 딱 처음에는 돈 10억에 기절해버려, 기절해버려. 여러분, 10억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좋은 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억 복권 당첨돼갖고 이런 거 하고 그거보다도 예수 믿는 게 훨씬 좋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막 손을 흔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딱 한번 서로 해보세요. 나 시작. 우리가 밖에서는 막 이렇게는 못해도 저들 앞에서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밖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지. 나 미쳤다 할까봐. 꼭 참습니다. 니 혼자 잘 믿어라. 놀고 있네. 이러면요. 딱 생고구마 아닙니까? 그럼 두 마디 딱 하는 거야.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주먹 한번 쥐어보십시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럴 때 잡아먹을 듯이요. 제가 저희 가족들이 전부 집회를 참석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간증을 듣고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불러요. 아빠 좀 보자고. 그래 아들한테 딱 분리 갔어요. 왜 그래 이러니까 아빠 채통을 좀 지키세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단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버렸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치고 그래도 믿어야합니다 할 때는 잡아먹을 듯이요. 그래도 시작 그래도 믿어 너무 좋다 할 때는 여기 획 돌려버려 이렇게 아 이렇게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속이 후련하네 속이 후련해 이 아주머니 우리는요 교회 자체를 싫어해요 하고 딱 가는 아주머니 생고구마 아닙니까? 생고구마는 두 마디 해야지 두 마디 해야지 그래서 제가 두 마디 하려고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불렀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왜 또 부르나 싶어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탁 째리면서요 째리는데 흰창 눈 흰창이 반이야 그때 제가 싹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믿어보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 아줌마가 갑자기 하니까 놀래가. 그때 제가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신뢰가 많았습니다. 과천교회였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돌아서는데요. 이 승리의 기쁨이 올라오는데 제 입술로요. 나도 모르게 오케바리. 여러분 젓가락으로 막 찌르면 생고구마가 많습니까? 익은 고구마 많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생고구마한테는 거기에 눌려가지고 나는 안 되네 이러고 실망하고 있었다 이게. 그러나 생고구마라도 기대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면요. 오케이 바리 이렇게 됩니다. 생고구마를 많이 찌르면 찌를수록 나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두 마디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많이 만나니까 계속 승리의 기쁨이 오면서 이 승리는 담대함으로 바뀌고 바뀌면서 내 생활의 담대함, 내 부도의 담대함, 내 병마의 담대함, 내 삶의 담대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버려요. 단순한 젓가락 사용해갖고 말이에요. 두 마디, 딱 두 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아주머니 과천교회였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탁 돌아섭니다. 오케이, 말이. 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싹 2층으로 올라가는데 난 몰랐지. 얼마나 그 뉘앙스가 크냐니까. 이 아줌마가 안 가고 아직까지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2층에 올라가 또 보니까 아직까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 이랬지.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한번 확인된 생고구마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예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는 다른 젓가락 두 번째 젓가락인데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사님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늘도 몇 명 찔렀습니다.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찔린 고구마 몽땅 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싸잡아서 기도하고. 왜 싸잡아서 기도하느냐? 아니 생고구마는 이름을 가르쳐줍니까? 주소를 가르쳐줍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줍니까? 이메일을 가르쳐줍니까? 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찌른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저 영혼 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뭡니까?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다음에 그 사람 만날 때는 구원받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예, 요즘 어떻게 편안하시고요. 예, 하시는 일 잘 되세요.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콕 찌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디 했습니다. 고구마 전도의 핵심 우리 리마인드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마디. 이 네 마디 다 할 수 있으면 아멘 합시다. 너나 내나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네 마디. 이 네 마디를 못 외우면요. 고릴라 IQ야. 고릴라 IQ. 자, 우리 연습합시다. 여러분들이 젓가락 들고 나를 찔러보십시오. 찔러볼 때에 저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젓가락으로 찔러볼 때 칭찬해주고 찌르라 그랬죠? 자, 첫 번째 젓가락이 예수 믿으십니까? 인데 칭찬해주고 찌르는데 저를 찌를 때는 다 같이 칭찬이 같아야 되니까 제가 칭찬을 가르쳐드릴게. 자, 이렇게 하십시오. 눈이 작아서 참 귀엽네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전부 시작.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예. 그 한번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내가 듣기로는 뭐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그렇게 많은데 내 주위에 보니까 아니, 예수쟁이들이 더 가난하고요. 예수쟁이들이 아픈 사람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서 왜 그들 가만히 놔둡니까? 그래갖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아, 한 80점 정도 됐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눈이 작아서 참 귀엽네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저한테 찔러보십시오. 시작. 교회에서 났어요? 제가요, 3년 전에 교회 사람한테 당한 것 생각하면 내 이빨이 갈리는데, 예? 아니, 지금 신문에 전부 다 나고 못된 짓 한 거 전부 예수제이야. 예? 홍업이 홍거리. 아니 평상시에는 성경 안 읽다가 감옥 들어가면 성경 읽어? 그러고 교회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 혼자 다 당신네들 내부에서 정화를 다 하고 나서 우리한테 말했어요. 예? 당신네들 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한테 말하시라고. 절로 가세요. 예? 오케이 바리는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15일마다 미장원에 갑니다. 이 15일마다 머리를 깎으러 미장원 가요. 그럼 이제 어느 미장원이 미장원 머리 잘 깎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가갖고 원장 선생님, 뭐 미장원이 크더라고요. 그 원장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저기,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번에 처음 나오시나? 예, 처음 나옵니다. 얼마나 원장 선생님 머리를 잘 깎으면 저 윗동네까지 소문이 났습니까? 원장이 혹시 예수 믿으십니? 콱 찔렀어요. 무조건 찔러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원장 선생님이 특이래. 어머, 교회 다니시나 보죠? 예, 우리는 바빠서 그런데 뭐 별로 관심도 없고요. 예, 뭐 살다 보니까 뭐 그런데 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예, 그러면서, 또 뭐 그렇게,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요, 우리는요. 제 남편하고 일요일 날 등산을 가는데 절에 가서 약수를 먹으러 가는데 이 약수를 먹으러 가는데 거기에 약수를 먹다가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는 무교인데도 저희들에게는 목탁 소리하고 향 냄새가 훨씬 좋더라고요. 이 무슨 고구마? 생고구마 아닙니까? 그러면 생고구마 하면 두 손 드시고 자, 확실하게 할 때는 확실하게. 자, 시작! 그래! 제가 두 마디를 딱 했더니요, 이래요. 그렇겠죠. 그래. 간에 기별도 안 가, 처음에는. 그렇겠죠. 그래. 그거로요, 딱 끝났어요. 예, 더 이상 저도 말도 안 했어요. 15일 뒤에, 머리 깎으러 갔습니다.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머리 깎으러 갔어요. 머리 깎으러 가서, 이제 그때 무슨 젓가락으로 찌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요. 탁 보면서 이래. 저는 아니라니까요. 딱 그래.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저는 아니라니까요. 딱 그래. 그때 제가 싹 웃었습니다. 앞에서. 속으로 이랬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너 젓가락 구멍 이따만한 거 두 개 난 거 몰라? 조금 있다가 죽 반탱이 될 것이야. 저는 아니라니까요 하는 원장 선생님 아직까지 무슨 고구마? 생고구마. 딱 생고구마 판단되자마자 또 두 마디 시 준비하시고. 자, 시작!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미장원에, 그 미장원이 큰 미장원이에요. 파킹라스에 이렇게 제가 차를 딱 대면요. 안에서 제 차를 딱 보자마자 미장원 보조하는 아가씨의 움직임이 틀려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때요, 제가. 저도 딱 눈치채죠, 왔다 갔다 하는. 아, 저 내가 왔는 걸 알구나. 왔다 갔다. 그때요, 완전히 제 신분을 드러내버려요. 문을 딱 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면은, 그때 나도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니까 저 사람들 다 보죠. 쭉 다 보죠. 그때, 그 바로 입구에 앉아있는 파마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거울을 보면서, 어머,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아닙니다. 저 과천교회 집사인데요. 이러니까, 어머, 과천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뭐, 그저 먹는 고구마가 있어요. 아, 가가지고, 막 주소, 전화번호 다 적어주는 거예요. 예. 원장 선생님은 쫙 끝에서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찾아왔습니다. 바쁘시네요. 이랬더니, 어머, 오셨어요. 원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 오셨어요. 이래. 그때 제가, 또 무슨 젓가락? 기도! 계속 기도! 원장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요. 탁!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뭐, 파마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내가 미장원에 불을 질렀습니까? 기도하지 마.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원장 선생님 고구마 젓가락 구멍 몇 개? 16개, 16개. 못 사는 것입니다. 죽 반티 돼버린 것입니다. 12월 25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주일이었습니다. 9시 40분에 미장원 앞에서 제 차와 원장 선생님 차가 대기하고 있고 남편과 원장 선생님 아이 3명 몽땅 교회 등록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로, 우리 구역 식구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아, 구역장님, 구역장님 말씀대로 저는 막 아침에 10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데 별도로 막 전도할 시간은 없지만 제가 젓가락 빳빳이 들고 있으니까 제 가게에 익은 고구마 붕 날라와서 제 젓가락에 쿡 꽂히 돼요. 여러분, 미장원에서 파마할 때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한 2시간은 그거, 막 찔리도 찔리고 앉아있어야 돼. 그냥, 막 2시간 동안 뒤따 찔리면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막 계속 머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찌르면 찔려야지, 어떻게. 미장원에서 막 이렇게 머리 막 감고, 이렇게 막 이렇게 파면서 감고 하면서요. 이 원장 선생님이 막 구역장도 자랑하고, 예수님도 자랑하고, 목사님도 자랑하고, 교회도 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막 불 붙었어요, 지금. 그러고 막 이야기하면 막 거기 막 계속 찌르는 거거든, 그게. 그럼 뒤뜩 찔리는 거야, 막 계속. 그래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단골 동네 아줌마가 이러더랍니다. 가만히 듣더니, 어머, 원장 선생님 언제부터 교회 다녀? 같이 다니지! 이러더래요. 왜? 그래가 또 등록했네? 그 같이 다니지! 이 고구마는요. 벌써 젓가락 여기 탁 들고 있으니까, 나 이거 딱! 이렇게. 과천 도서관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과천 도서관 앞에서 그 11월 말에 긴눈깨비가 약간씩 오는데, 날씨가 추운 데서요. 도서관 앞에 전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요. 나한테 오는데, 이거는 50년 가족 상봉도 그렇게, 그런 표정이 없어요. 분명히 모르는 애인데, 내한테 막 웃고, 그 롤러스케이트 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아니, 보니까,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저놈이 나를 웃고 온다. 주위에 보니까는 없어요, 나밖에.
그래서요, 어른이, 아이가 웃고 오는데 어른이 애매한 인상을 보일 수도 없고, 일단 같이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저거 누구지? 얘가 딱 앞에 서더니 이래요. 아저씨, 이래요. 우리 교회 애가 아닌 거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선생님, 집사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저씨, 이러는 거요. 너 나 알아? 이러니까, 아니요, 이 아저씨, 뒤로 요렇게, 싹, 내 뒤를 요렇게 돌더니요. 하는 말이, 아저씨, 날씨가 이런데 여기서 마세요. 아저씨,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더라고, 얘가. 얘가 젓가락으로 나를 찌른 거야, 지금. 제가 10년 동안을 전도해도요. 전도 나간 제가 찔려보기는 처음이야. 예? 예? 그리고 또 초등학교 3학년한테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 믿냐고 물어보더라, 얘가. 어? 너 교회 다니는구나. 아저씨는 과천교회 집사 아저씨야. 너 어느 교회 다녀? 어? 어느 교회 다녀? 이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냥 가버리네. 한 10m 뒤에 가더니 탁 서더니요. 아저씨는 익은 고구마네요. 그러면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잡으러 가다시피 걔를 잡아가지고 우리 청년부하고 너 익은 고구마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김기동 집사 아저씨 테이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김기동 집사야. 처음에 얘가 안 믿어요. 아, 뭐 거짓말 아니. 그런데요, 나중에 딱 맞는 걸 딱 말을 맞춰보니까 요놈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가방을 딱 풀고 공책 딱 내더니 사인해달라. 나는 난생 처음 사인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극동방송, 이 서울 극동방송에서 고구마 전도왕 책을 60일간 이렇게 연속극을 했거든요. 그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엄마 집사님하고 같이 들은 거예요, 얘가. 그 이야기 해보니까 내 과거를 훤히 알더만. 와, 신기하대, 정말. 예.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린이 고구마 전도단의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갖고 눈을 감는데 잠이 와야지요. 기뻐서. 눈만 딱 감으면. 와, 이거 지금요, 얘가 젓가락 들고 찔러보려고 미소 작전으로 지금. 아, 그냥 어른한테 싹. 겉으로는 싹 하지만은 속으로는 젓가락 들고. 어른은 그것도 모르고 해, 이따가 푹 찔러보려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요. 야, 미소 작전으로 저렇게 어른을 찔른 저 아이가 나만 찔렀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 정도 미소작전을 쓰는 아이라면 나만 찔러봤겠나. 친구들도 찌르고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무차별로 찔러봤겠지. 예. 이놈이 홈페이지에 막 찔렀다는 간증이 올라오는데요. 예. 어우, 한 달에 60명, 어른 60명을 찔렀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등록시켰답니다. 막 이렇게 드디어 막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어린이 고구마 전도. 이게 또 비전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할 것은 네 마디. 그래도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 너무 좋다. 기도하고 있다. 이거를요,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찔러보자. 왜? 익은 고구마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익으면 어떠냐? 익었다 하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다. 왜? 미리 겁먹고 침묵한다. 이 말이야, 침묵. 그냥, 강팍한 영혼, 왕생 고구마, 코팅 고구마, 다 좋아요. 코팅 고구마는 젓가락으로 찌르다가 젓가락이 휘어지거든, 이렇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왜? 그런 고구마든 관계없어요. 그냥 두 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두 마디. 이 두 마디가요,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본문 말씀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다시스로 가도 되는 줄로 약간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함은 약속해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 안 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땡깁니다. 그래서 풍랑이 왔고 고기 물고기 배에 넣어가지고 뱉어냈고 3일 길을 가고 하루 외쳤더니 니느웨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요나가 아 누가 와도 회개하는 거 하나님 미리 작정시키놨는데 괜히 외를 가는 사람을 불렀냐 뭐 이런 거로 계속 그냥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가 회개를 싹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람 마음에 성 밖에 나가가지고 니느웨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또 보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확 불러 그리고 햇빛을 쫙 내리쬐니까 막 덥다고 막 또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방능구를 싹 해갖고 시원하게 햇빛을 가려주니까 또 시원하다 그래요. 근데 또 새벽에 벌레를 싹 해갖고 방능구를 싹 걷어가니까 또 막 덥다고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능꿀 네가 심었냐? 네가 키웠냐?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 방능꿀 없어지는 거 그렇게 신경 쓰이냐? 또 방능꿀 있을 때 또 헬렐레 없으면 화내버리고 방능꿀 갖고 있고 없고에 네가 좌우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12만 니노웨의 좌우 분변치 못하는 12만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니까 박는꿀, 박는꿀은 우리 주위의 물질, 환경, 돈, 사업, 차, 아파트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서 신경 쓰고 없어지면 뭐 그러고 있으면 또 좋아하고 그러나 우리 주위에 죽어져가는 우리 주위의 이웃, 우리 주위의 영혼을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가족, 친구들,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너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너를 구원시키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박는꿀 가지고 우리 주위의 환경 여건, 그 다음에 그냥 그 재산, 그 욕심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는 너를 구원했고 나는 너를 통해서 저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저 영혼은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 박는꿀은 내가 주고 내가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먹고 사는 것보다는 저 불쌍한 영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직접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부족한 죄를 통해서 고구마 전도를 주셨어요. 외울 것도 없지. 예, 그냥 내 마디 하시면 돼. 하는 가운데서 안 믿어도 좋아요.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그러나 그들은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서 익은 고구마 발견해서 또 태신자 만들고 태신자에서 사랑나는 축제로 모시고 오고 이것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다면 오른손 들고 우리 아멘 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잠깐 한 1분간 묵상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위 물질 환경, 내가 하고 있는 장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아끼고 귀한 물건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먼저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오매불망 저 안 믿는 영혼 바라는 것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잃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도구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사오니 이제 이 도구, 이 젓가락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의 초점인 영혼 구원에 맞추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한번 찔러보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젓가락 들고 이건 영혼 예비된 영혼 찾아내는데 나의 삶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초점인 영혼구원에 맞추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 찔러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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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3학년이 들은 젓가락 나도 들고 이건 영혼 예비된 영혼 찾아내는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업은 전도요. 부업은 현재 하는 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 오른손 한번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번 찔러보겠다. 이제 나 찌르는데 동참하겠다. 한번 오른손 높이 표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나갈 때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 우리가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보는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에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의로운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들의 오른팔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을 주님의 초점인 영혼구원에 맞추겠습니다. 이제 나도 찔러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마디를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보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의 마음이 하늘 날아갈 때까지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료받으며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하나 지금 하고 내려가겠는데 여러분 김기동 집사 그 간증 들을 때는요. 김기동 소장 간증 들을 때는 꼭 찌를 것 같아. 이 간증 들을 때는 꼭 찌를 것 같아. 그런데 실제 생활에 나가면 또 안 되는 거 있죠. 또 주위 여건에 밀려가지고 또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분을 위해서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냐면은 이 고구마 전도단 가입 원서를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씩 빠지지 말고 한번 다 받아보십시오. 일단 자, 안 받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 끝에 한 분 계십니다. 자,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중간에 예, 중간에 쪽 안 받으신 다 받아보세요 한번. 예. 자, 여러분들도 마음껏 찌를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겠는데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단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숙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은 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전도단에 한번 가입하면 평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 고구마 전도단은 8주 과정입니다. 두 달이다. 일주일에 2시간씩 8번만 나 평생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거는 고구마 전도 시스템 매뉴얼을 오늘 우리 낮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셔서 고구마 전도단에 여러분 한번 가입하셔서 나도 찌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제 자연스럽게 찌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구원의 초점으로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결단한 것처럼 내가 실천으로 한번 옮기겠다. 내 혼자는 안 되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같이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 구호가 있는데 여러분 구호 한번 합시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구호 준비하면 야! 자, 구호 준비! 야! 크게 한 소절씩 따라하십시오. 생고구마 걱정 말고 너는 입에 찔러보자. 찔러보자. 할렐루야. 이게 조금 무식해요. 그러나 생고구마 강팍한 영혼 걱정하지 말자. 왜? 두 마디가 있으니까. 어떠한 생고구마 종류에도 관계없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바리 이렇게. 너는 입에 찔러보자. 진지드시고 말씀하실 때는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다들 놀고 있잖아요. 그 노는 입에 찔러보는 거야 그냥. 집사님, 소장님, 저는 오늘 젓가락 안 가져왔는데 뭘 안 가져와? 젓가락 다 들고 있는 거야. 젓가락 항상 들고 있지. 굴러다니는 거 고구마지. 내가 찌르고 싶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찌르고 싶을 때 영혼 살리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나는 전도가 100%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도가 100%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고 이제부터 고구마 전도 단원이 되어 교회가 운영하는 대로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 밑에 이름, 직분, 전화번호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기간이 2개월 8주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을 초이스하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두 가지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토요일 날 하든지, 수요일 날 하든지, 뭐, 목요일? 예, 목요일 날 하든지, 토요일 날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 치시고, 헌신자 이름 쓰시고, 사인하시고, 오늘 날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빨리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들 거거든요. 예, 빨리 적. 우리 파송의 노래 한번 부를까요? 파송의 노래 우리 찬양단 나와서 부를 때 여러분 빨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적었으면은 오른쪽으로 쭉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적으십시오. 하나님께 오른손 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에서 함께 가시리 내가 받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제출해 주십시오. 주께서 가라지니 받았으면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주님 나라 위하여 다 같이 합시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여러분 다 냈습니까? 옆에 안 내신 분 이분 안 냈다고 일러주십시오. 하나님께 개인적인 약속한 거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이 강제성은 없고요. 또 우리 호산나 교회가 어째도 한 번은 이 고구마 전도단에 다 드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요. 다 드셔야 됩니다. 제가 450개 교회 집회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고구마 전도단 헌신을 했거든요. 역시 우리 이사장님 교회가 최고 많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여러분 찔러보겠다고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합니다. 목요일, 토요일 이 표시 안 하신 분들은 두 개 다 하겠다는 거죠? 김진영 씨. 일단은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연락을 드리고 광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목요일 날 체크했다, 토요일 날 체크했다 잘 기억하시고 시작하면 여러분 기간에 8주 8번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로 여기 목숨 한번 걸어보시고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존의 전도 폭발 팀도요 힘을 받습니다. 결국은 고구마 전도만 하면 전도 폭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고구마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전도 폭발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밑바탕으로 생각하고 온 성도가 다 하는 것은 이 고구마 전도단은 논산 훈련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은 사관학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그게 병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연락 오실 때 어떤 분은 연락을 하면 분명히 이거 선해 갖고 연락했거든요. 오리발 내는 거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여러분 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직접 여러분들이 서갖고 낸 거 이거에 여러분 꼭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분들 물론 토요일도 있겠습니다만은 밤에도 운영하는 융통성을 교회에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도 운영해서 밤에도 고구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밤고구마가 더 많아요. 이 주위에 우리 교회 주위에는 밤에 굴러다니는 고구마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8주 동안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8주 동안은 한 사람이라도 전도 뭐 이거 생각하지 말고 훈련이에요. 내가 얼마나 찔러서
익은 고구마 찾아내면 할렐루야. 못 찾아내면 그냥 찌르고 통과, 찌르고 통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주 동안 하고 나면은 내 삶의 평소의 생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못하면 어떡하나, 전만의 말씀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이 우리 김기동 소장님이 강의를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8주 동안 이 고구마 전도에 참여하기로 훈련받기로 결단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 사역에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며 감격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 동안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호산나 교회에서 붙은 이 전도의 열정이 온 부산의 교회 전 교인들에게 전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에서 일어나는 이 전도의 불길이 전국을 불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북한 땅까지 복음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를 배우며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증가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다.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길 줄 아는 사랑의 종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전도사역 연구소 위에 또 우리 김기동 소장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여러분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의 개폐회식에 입장권을 5만원입니다. 여러분 60매가 배정됐는데 여러분들이 사셔서, 여러분들이 못 가시면 가시면 좋고 못 가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더라도 꼭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뒤 자고 인사하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